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개콩입니다. 자, 15-2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 most of the history, 대부분의 역사인데, of our species, 우리의 종, 우리 종의 역사에 있어서, 자, in most part of the world, 세계 대부분의 부분에 있어서, 자, bathing, 핵심 소재죠. 목욕이란 것은 has been 현재 완료의 계속증법이에요. 자, 이어왔다는 뜻이요. 자, collective, 집합적인 행동이어왔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집합적이란 단어, 요 단어, 중심 단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자, 그러나, communal fatting is rare. 자, 그러나, 예, 보시면은, 공동의 목욕이라는 것은 드물다, 현대사회에서. 일단 말은 돼요. 공동의 목욕 나왔으니까. 자, 반면에 거기에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 그것이 남아있는데 중요한 부분으로서 사회, 뭐 일본이나 스웨덴이나 터키 예를 들어서 좀 제 도시에 사는데 뭐 일단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자, in ancient Asia, 고대 아시아에서 그 관행은 그 관행 나왔죠. 목욕이 나오죠 여기. 자, 일단 연결이 여기가 더 좋아요. 자, 종교적인 의식인데 믿어지기를 의학적인 이익과 연루되는데 정화에 그리고 영혼과 뭐 몸에 여기까지. 자, 여기서는 플러스 나왔죠. 플러스가 나왔는데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나오죠. 드물다라는. 그러니까 일단 BA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다시 C로 가서 보시면은 자, 더 이클립스는 원래 가려지다 뜻이에요. 우리 월식이라고 그러죠. 공동의 목욕에 가려지는 증상은 더 넓은데 전 세계의 뭐 이성과 작은 의식적인 사회에서 멀어져가면서 커다란 뭐 메트로폴리스로 그럼 여기서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 마이너스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상 BAC가 답입니다. 바로 자 그래서 플러스 한번 좋은 거 쳐주시고 마이너스 그 다음 맨 마지막 마이너스가 Y인지 이쪽으로 끝내는 구조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순서가 아니라 해석이니까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일단 플러스 요인이 나오죠. 좋은 말부터 해줘야 되니까. 자, ancient는 고대 아시아에서 자 그 관행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일단 관행. 관행은 관행인데 목욕. 그냥 목욕 아니고 공동체. 자, 공동체 목욕이라는 말은 우리 뭐 대중 목욕탕 말이에요. 이 하는 이런 관행은 내가 광해하고 있는데 관행은 자 was 자 religious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들어갔죠. 종교적인 의식적 이쪽 의식이었는데 의식적인 의식만 갈게요. 종교적인 의식이었고 자 believed 과거분사요. 이 의식은 자 실제로 믿어지다의 과거분사 어법주의. 자 believed to 써요. 지각동사가 수동형으로 쓰일 때 보통 to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was believed예요 사실상. 자, 믿어졌는데, to 여기도 어법 주의하시고, 자, have medical, 의학적 이익. 의학적인 이익이 있었다고 믿어졌다. 자, relate가 또 과거분사 썼어요. 이러한 의학적인 이익은 연료되었는데, BP. 자, to purification, pure이 순수 아니죠? 그러면은, purification, 정화. 시키는 것과 of soul and body 몸과 영혼에. 자 여기서는 분사구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지각동사의 수동형까지 들어갔으니까 이 문장 주관식 문제와 뽐내기에 굉장히 좋은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다시 한번 찬찬히 분석해 보신 다음에 외우셔라. 자 for Greeks, Greeks는 그리스 사람들에게죠. 그리스 사람들에게 자, the bath, 목욕이라는 것은 자, was associated with, be associated 전치사 with죠. 연료되었는데 스스로 표현 그리고 노래 춤과 스포츠에. 자 그래서 while 반면에 in Rome 로마에서 자 데이가 말하는 것도 여기서는 목욕. 자 목욕은 작용했는데 자 as는 로서겠죠. 자 공동체 센터로서 그래서 center center 썼지만 er 써도 똑같아요. 미국식 영어나 영어식 영어나 똑같습니다. 중심. 자 공동체의 중심이었고 자 place 장소였는데 이제 투부정 서형사 투부정사 용법 형용사 용법 남발하죠 여기. 자, 첫 번째 동사 원형이 먹는 장소 두 번째 계속 투생략이에요. 운동하는 장소 그 다음 읽는 장소 맨 마지막에 자 디베이트 하는 장소였어요. 동사 원형 4번이 다 투생략으로 토론 정치. 자 정치라고 했는데 politics라고 했으니까 정책으로 하는 게 좀 더 해석이 맞습니다. 그래서는 한 장소였어요. 여기까지가 뭐예요? 목욕탕의 중심적인 공동체예요.
자,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했다. 자, but 그러나 자, communal bathing이라는 것은 공중 목욕. 자, 공중 목욕이란 것은 자, 레어하다. 여기서도 일치불일치 문제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주의하시고. 자, 어디에서? 모던 월드에서는 현대사회. 현대 뭐 세상이나? 세상으로 할게요. 정확하게. 현대 세계에서는 드물다. 자, while 반면에 자, there are 유도부사 복수죠. places s. 자, 앞에 나오는 선행사가 장소니까 where로 잡았다는 거 여기 주의. 자, where it remains an important. 자, 목욕이 남아있다. 자, 남아있는데 중요한 part of social life. 중요한 사회적 삶의 부분으로 남아있는 반면 일본과 스웨덴과 터키를 터키에. 자, 여기까지 끊어주셔야 돼요. For example. 자, 예를 들어서 자, for those living in major cities. 자, those에서는 일반죠. 사람들. 이란 뜻이요. 자, people의 뜻입니다. 자, living 분사구조예요. 자, 살고 있는데 major. 주요한. 자,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 particularly는 특히. 자, in Anglosphere. 자, Anglo가 뭐냐면 앵글로색슨족의 sphere 영역. 이란 뜻이요. 앵글로색슨족 영역에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 말로 앵글로색슨 영역을 의역하자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미권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영미권의 영역에서 뭐 지역에서 자, 그 관행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 관행이 아니고 목욕하는 관행. 아, 그냥 목욕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공중 목욕하는 자, 관행이란 것은 자, 그래서 버추얼리는 사실상 엑스팅트는 멸종. 자, 멸종됐다. 자, 영미권에서 목욕 절대 안 나온 말이에요. 우리나라 와서 땜 밀면 외국 사람도 기겁하죠. 그냥 어디 뭔 짓거리나 이러면서. 이게 공동체 의식과 개인 의식이 틀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왜 들어갔냐면은 그냥 여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여지. 일본이랑 스웨덴, 터키 같은 나라가 나온 거는 이런 애들도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영국권에서 주요한 나라를 썼다는 말은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썼습니다. 아직까지 뭐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터키나 다들 뭐 강한 국가지만 영미권이 중심인 건 맞죠, 아직까지. 자, 이클립스는 원래 월식인데 자, 여기서는 가리다 해서 사라지다 라고 가면 됩니다. 의역으로. 자, 그래서 이클립스란 단어도 빈칸 내기 내기가 뭐 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그냥 공동체 목욕이 사라지는 것은 it's one symptom. 자, 하나의 증상인데 어떤 증상이냐면 of wider global transformation. 여기서도 굉장히 좋아요. 자, wider, 더 넓은 세계 변화에 있어서의 큰 흐름이란 뜻이요. 자, away from은 멀어져. 자, 멀어져 가는데, 자, 어디에? 자, small ritualistic society에서 멀어져 간단 말이에요. 작은 의식적인 사회. 자, 작은 의식적인 사회라가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나오는 공동체 사회에서 멀어져 가다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어법으로 보시면, 자, away from A to B에요. 자, 여기 A에서부터 to 어디로 가냐면, to, 자, vast, 거대한 현대, 자, 메트로폴리스는 대도시로 이동해 간단 말이에요. 저 파퓰레이트도 과거분사 썼죠. 이런 거대 도시들은 파퓰레이티드 밀집되어진. 자, 밀집되어지는데 by loose connectivity 하면은 느슨한 연결. 자, 느슨한 연결로 연결되는데 by 개인적인 사람들로.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정리를 해줘보면은 공중목욕 있죠. communal bathing. 자, 공중목욕이란 것은 versus 뭐냐면은 개인 사회화, 개인 현대화. 뭐라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목욕이 뭐냐면 다 같이 뭐 의식적이라든가 공동체라든가. 자, 이런 게 같다면은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뭐예요? 개인화 되어가면서 점점 여기서 이클립스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클립스가 되고 있다면 여기에 가려져서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감소되고 있다. 이런 구조로 갔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뭐 쉽지도 않고 이거 해석한 다음에 의미 찾아기가 뭐 그렇게 쉬운 문장 아니었어요. 여기는 난이도가 꽤 있는 문장이었기 때문에 해석 다시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설명은 다 했고요. 자, 순서 문제는 BAC였고 자, 이렇게 뭐 터키 같은 데 나라에서는 오, it's like sauna in here. 그래서 와, 이 사우나 같으니까 병신하고 딱 쳐다보고 있죠. 이런 게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 목욕탕에서 서로 마주치기 싫은 개인주의 사회. 우리는 샤워하죠, 집에서. 그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점점 공중 목욕탕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좀 서글프네요. 자, 아재 시대라서. 자, 여튼 글의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화되어가는 현대 사회에서 공중 목욕의 소실.